자, 이번 시간에는요, 비주얼 스튜디오 2017을 사용해서 시어너의 헬로 월드 예제를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주얼 스튜디오 2017을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주얼 스튜디오 2017을 실행하고요. 자,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에 새로 만들기 프로젝트. 자, 프로젝트는요. 자, 템플릿 항목 중에서 자, 비주얼 C++ 템플릿 항목을 선택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개의 항목이 있는데요. 자, 이 중에서 Win32 쪽. 그, 시어너 같은 경우는 이제 아주 오래전 버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 비주얼 C++ 선택해 놓고요. 자, Win32 콘솔 응용 프로그램을 선택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뭐, 위치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위치에다가 뭐 예를 들면, 뭐, 이제 Hello World. 자, 헬로 월드라고 뭐 예를 들면 예제를 하나 만들면 되겠고요. 뭐, with 2017이라고 할게요. 자, 그런 다음에 원하는 위치에다가 만들어 주면 되는 거고요. 예를 들면 뭐 C 드라이브에 뭐 C라는 이름의 폴더에 만들겠다. 뭐 시어너 공부하는 폴더를 따로 만들어 놓고요. 이렇게 만들어 주셔도 되겠고요. 자, 확인. 자, 중요한 건 Win32 콘솔 응용 프로그램을 선택해 주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Win32 응용 프로그램 마법사가 뜨는데요. 뭐 이거는 공식입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거는,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있는 거는 공식 내용이고요. 그래서, 다음, 그 다음에 콘솔 응용 프로그램 선택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Empty를 선택을 해 주셔야 돼요. 뭐, 기본적으로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 그냥, 프로젝트 자체가 C++ 프로젝트인데요. 그 안에서 시어너를 실행하다 보니까요. 콘솔 응용 프로그램 선택해 놓고요. 자, Empty 프로젝트를 선택을 해 놓고, 자, 프로젝트를 마침 버튼 눌러서 프로젝트를 생성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콘솔에 Win32, 그 다음에 Empty, 빈 프로젝트를 선택을 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보기에 솔루션 탐색기 잠깐 열어 놓고요.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소스 파일이라는 이름의 폴더가 보이고요. Hello World with 2017 이게 보여지는데요. 소스 파일 보이죠? 소스 파일 영역에다가 그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추가, 새로운 항목을 추가를 시켜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우리는 시어너를 공부를 해야 되는데 파일은 C++다. 이렇게 잡혀져 있네요. 그래서 C++ 파일을 선택해 놓으시고요. 중요한 거는 파일명은 뭐 파일명 상관없습니다. 근데 저는 프로젝트명하고 동일하게 일단 가고요. 그리고 확장자는 CPP, C++ 대신에 C++ 대신에 C라는 이름의 확장자를 정의를 해 주셔야지 얘가 시어너가 됩니다. 추가. 자, 그래서 뭐뭐뭐.c 언어 파일로 클래스 파일, C++ 파일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데, 확장자는 중요한 거는 C 언어로, 이제 확장자로 만들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 Hello World with, 이제 Hello World with 2017.C 언어 파일이 만들어진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자, 여기서 코드를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C 언어의 기본 코드는요, 그, 뭐, sharp, include, 여러분들이 뭐, 지겹게 타이핑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겠고요. sharp include standard io. header 파일, standard input.out.input.out.header 파일. 그래서 stdio.header 파일을 선택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메인 메서드 들어오는데 메인 메서드는 모양이 여러 개 있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모양은 요 모양으로 가시면 되는 거고요. 이 모양으로 가시면 되는 거고요. 아니면 뭐 int를 반환값이라고 해서 int를 붙여주고 뒤에서 return 제로를 반환시켜주는 요 모양으로 가셔도 되겠고요. 뭐 이런 식으로 뭐 이제 모양이 이제 여러 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원하시는 모양으로 가면 되는데요. 자, 일단은 자, 가장 기본적인 보이드 메인 보이드 방식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글꼴이 마음에 안 드네요. 자, 그러면 빠른 실행에다가 제가 한글로 글꼴 영문 비주얼 스튜디오 사용하시는 분들은 폰트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글꼴을 검색해보니까 환경에 글꼴 3개 있네요. 자, 저는 기본 글꼴보다는 자, 개발에 좋은 글꼴인 콘솔라스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좀제 눈에는 좀 나아 보이고요. 자, 그러면 샵 include stdio.header 파일 메인 가로 열고 닫고 중 가로 열고 닫고 이렇게 놓고요. 여기다가 제가 스페이스 하나 둘셋넷 쳐도 되고요. 탭키 누르면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이제 탭키로 먹히네요. 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도구의 옵션에 가서 언제든지 변경을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프린트 가장 화면에 일단 한번 찍어봐야 되는 거니까 프린트 포맷, 프린트 포맷, 어떤 포맷에 의한 프린트를 선택을 해줄 수 있는데요. 그냥 지금은 그냥 뭐큰 따옴표로 문자열을 시연에서 문자열을 출력해주고자 했다. 그러면 큰 따옴표가 기본 값이니까요. Hello World with Visual Studio 2017 이렇게 한 줄짜리 문자열을 화면에 출력시켜주는 프린트 포맷, 프린트 F라는 이름의 명령을 통해서 화면에 출력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화면에 보이는 코드, 뭐 대소문자 당연히 구분해야 되겠고요. 뭐 띄어쓰기, 뭐 줄간격, 뭐 이런 거 이제 맞춰주시고요. 예, 처음에는 아 처음에 공부할 때 이게 어렵더라고요. 시어 넣어가지고 헬로 월드 공부할 때 규칙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실행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은요, 디버그 쪽 메뉴에 가 보면요, 뭐 디버깅 시작이라는 메뉴도 있고요, 디버그하지 않고 시작이라는 메뉴가 있네요. 그래서 뒤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 강의 거의 전부는 다 요걸로 실행합니다. 그래서 컨트롤 플러스 F5번. 그래서 요거를 클릭해도 되고요. 단축키를 눌러주셔도 되겠고요. 자, 이 프로젝트 완료되었습니다. 뭐 이런 경고창이 뜨네요. 뭐 그러면 빌드 하시겠습니까? 아, 빌드를 하고 실행하는 거니까요. 빌드란 단어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컴파일이다. 컴파일, 빌드는 동일하게 인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예 버튼 눌러서 실행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콘솔 창이 뜨고요. 자, 명령 프롬프트, 커맨드 창, 콘솔 창이라는 게 뜨고요. Hello World with Visual Studio 2017. 그리고 계속하려면 아무 키나 누르십시오. 이렇게 점점점이 같이 붙어서 나오네요. 자, 요거는 이제 프로그램이 종료됐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 주시면 되겠고요. 자, X 버튼 누르고요. 자, 줄바꿈을 하나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줄바꿈은 그 일반적으로 키보드에 엔터 키 위에 있는 거, 원 표시 있죠? 그거를 원 표시. 근데 요거는 폰트가 원 표시는 폰트가 영문 폰트일 때는 이 백슬래시 모양, 역슬래시 모양으로 보여지고요. 그 한글 폰트일 때는 원 표시로 보여집니다. 뭐 이거 주의해 주시겠고요. 그래서 백슬래시 n 기호를 넣게 되면 얘가 하나의 그 어떤 기능으로 보시면 돼요. 이스케이프 시퀀스 문자라고 하는데요. 이스케이프 시퀀스라고 우리가 발음하는데요. 백슬래시 n 하게 되면 얘는 아, 요 자리에서 이제 콘솔에서 줄 바꿈을 하자, 엔터를 치자, 이러한 의미로 받아들여 주시면 되겠고요. 그럼 2017 다음에 줄 바꿈이 돼서 프로그램이 종료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자, 디버그하지 않고 시작 F5번. 자, 요거는 요거 체크를 하면 되는데 그냥 일단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빌드 하시겠습니까? 예. 자, 빌드하고 실행. 그러면 Hello World with Visual Studio 2017 한칸 내리고 그리고 프로그램 종료 이렇게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시어너의 헬로 월드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시어너를 공부한다 그러면 일단은 뭐 현재 시점에서 2017년 3월 이후 시점에서는요, 여러분들이 현재 제 강의에 올라가는 시점부터는 굳이, 그러니까 항상 학습할 때는요, 여러분들이 일을 할 때는 기존의 버전을 써야 되겠지만요, 학습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이제 무료로 제가 비주얼 스튜디오 2017 버전 무료로 다운로드 받았잖아요. 비주얼 스튜디오 2017 커뮤니티 에디션을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 상태에서는 어떻게 한다? 이렇게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닷컴에 가서 설치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시어노 공부할 때 여러분들이 시어노 책에 나와 있는 어떤 내용들 또는 제가 강의에서 제공해 주는 어떤 기능들, 시어노의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잖아요. 그런 이런 기능들 같은 경우는 뭐를 통해서 그냥 굳이 기존의 시어노 버전, 기존의 시어노 컴파일러로 공부하실 필요 없이 여러분들이 윈도우즈 환경이라면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를 다운로드 받아서 실행하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환경이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Hello World with Visual Studio 2017 실행은 여기까지 일단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Hello World가 아니라요, Hello World가 아니라 마지막 버전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그냥 시어너로
하나의 자그마한 프로그램 만들었던 거. 헬로 월드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요걸 싹 지우고요. 제가 미리 준비한 소스를 헬로 월드 위드 C 파일에다가 그대로 붙여넣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650줄 정도 되는, 646줄 정도 되는 코드를 한번 만들어서 넣어놨는데요. 쫙 올려보고요. 자, 이렇게 얘가 뭘 하는지는 뭐 일단은 신경 안 쓰셔도 되겠고요. 이만큼을 코드를 600줄 가까이 되는 거, 똑같은 시어너 파일에다가 600줄 가까이 되는 코드를 넣어봤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디버그하지 않고 시작 컨트롤 F5번 눌러서 자, 컴파일하고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시어너 기반의 콘솔 테트리스라는 게 똑같은, 그러니까 똑같은 파일에다가 좀 전에는 그냥 헬로 월드만 찍어봤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한 600줄, 뭐 1000줄, 뭐 어떤, 뭐 또는 100줄, 200줄, 300줄 이렇게 많이 타이핑하면 그거에 맞게 어떤 기능들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자, 이렇게 시어너로 테트리스를 만들어서 실행을 시켜줄 수가 있다는 거죠. 아, 요거는, 그러니까 똑같은 시어너 파일을 제가 어떻게 만들었어요? 좀더 이제 코드를 많이 작성한 거죠. 어떤 로직에 맞게. 그 코드를 작성하다 보니까 이렇게 어떠한 기능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만약에 뭐 기회가 된다 하면 이렇게 시어너 가지고 그냥 헬로 월드만 찍어보는 게 아니라, 헬로 월드만 찍어보는 게 아니라, 뭐를 찍어본다? 그 이제 뭐 테트리스 프로그램도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뭐 그런 다음에 뭐를 뭐또 다른 여러 가지 기능들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특히 이제 테트리스 같은 경우는 어떤 그 업무 로직 같은 거 공부할 때 상당히 좋으니까요. 여러분들이 그 공부하실 때 여기까지는 한번 네, 도전을 한번 해보시는 것을 권장을 해드립니다. 자, 됐습니다. 그래서 요만큼 요만큼을 타이핑하니까 이제 헬로 월드만 찍어놓은 게 아니라 요만큼을 타이핑하니까 어디에서 그 비주얼 스튜디오 2017에서 그러니까 요런 내용들을 공부하는 거예요. 예, 요런 내용들을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죠. 이렇게 다다다다다다다다 요만큼 각각의 어떤 기능들을 공부를 하면 요만큼 정도를 타이핑하면 뭐 이제 콘솔 기반에서 요런 기능들을 구현해 줄 수가 있겠구나. 뭐 요런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됐죠? 자, 여기까지 해서요. 비주얼 스튜디오 2017 상에서 시어너 파일 이제 그 윈사미 콘솔 응용 프로그램을 MFT 방식, 빔 프로젝트 방식으로 한번 만들어 봤고요. 그리고 파일은 C++ 파일, 확장자가 CPP를 갖는 C++ 파일을 확장자를 시어너로 바꾸고요. 그다음에 화면에 헬로 월드를 한번 찍어 봤고요. 그다음에 헬로 월드가 아니라 좀더꽉 채워진 하나의 기능, 한 600줄짜리 프로그램을 실행해서 간단하게 똑같은 시어너 파일에서 600줄 정도 타이핑해서 헬로 월드 대신에 간단한 테트리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실행하는 것까지 아니 이제 만들어서 실행하는 게 아니라 테트리스 프로그램을 제가 준비해놓은 소스를 미리 한번 실행시켜 보는 것까지 여러분들한테 데모를 보여드렸습니다. 자, 시어너는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대부분 학생 개발자입니다. 즉 시어너를 학습하겠다, 학습을 목적으로 이 내용을 보겠죠. 이미 현업에서 시어너 C++로 개발하고 계신 분들은 이 과정이 필요 없겠죠. 하지만 학생 개발자 입장에서는 특히 뭐 시어너를 처음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시어너를 가지고 무엇을 할 거냐. 그래서 시어너를 공부할 때 시어너를 제일 처음에 어떻게 만들어서 어떻게 실행시켜 보는 거. 그리고 그 실행시킨 거를 가지고 이제 뭐 시어너의 여러 가지 문법들을 공부하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뭐 하나 만들어 보겠다. 이렇게 목표가 생길 거잖아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강의할 때는 뭐 시어너의 헬로 월드를 시작하고요. 제일 마지막에는 좀 전에 보여드렸던 거. 시작과 마지막을 다 보여드린 거예요. 시어너로 그냥 공부를 어느 정도 했다면 이런 거 하나 한번 그냥 미니 프로젝트로 뭐 테트리스 같은 거 하나 만들어 보자. 이게 이제 미니 프로젝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어너를 사용해서 간단한 게임, 콘솔 기반의 게임을 만들어 보는 과정까지가 시어너의 그 학습 과정으로 저는 이제 삼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시어너를 시작하셨으면 시어너의 헬로 월드를 한번 찍어보고요. 시어너 가지고 간단한 어떠한 기능들을 만들어 보는 거. 뭐 권장사항, 뭐 추천사항은 지금 제가 보여드렸던 이러한 테트리스 같은 거 한번 만들어 보는 것을 권장을 해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자, 이번 시간에는요. 비주얼 스튜디오 2017을 사용해서 시어너의 헬로 월드 예제를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